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LA 인근에서 새해 첫 일출을 보는 명소인 그리피스 파크 정상에는 예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새해 첫 태양을 보러 모였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1월 1일 아침 새벽 4시부터 어린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많은 한인들이 2009년 첫 태양을 맞이하러 그리피스 파크 정상을 찾았습니다. 깜깜한 새벽이지만 400여 명의 한인들이 할리우드 산에 올라와 새해 첫날 해를 기다렸습니다. 성삼 한인 천주교인들은 미사를 드리며 동트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족학교와 나성한인 문 앞에 한누리에서는 신나는 농악으로 새해를 자축했습니다. 아침 6시 30분경 마침내 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올해의 첫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설레며 새해 첫 태양을 기다리던 한인들은 함께 만세를 부르며 환호했습니다. 올라와서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같이 함성도 지르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한다는 게참 좋은 것 같아서 이제까지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아쉬움도 어려움도 많았던 2008년 한 해를 떠나보내며 할리우드 산 정상에 모인 한인들은 2009년 새해 첫날을 소망과 함께 맞습니다. 새해 소망은요, 온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길 바라는 게 새해 소망입니다. 새해 모든 사람이 아주 평안하고 아주 마음 좋고 일도 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에 해가 밝은 가운데 한인들은 떡과 차를 나누어 마시며 새해 첫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금년 새해를 맞으면서 이런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져서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LA 한인 동포들은 산장에서 희망과 소망의 첫 아침을 맞이했고 기축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피스 파크 정상에서 케이탄 뉴스 이사면입니다.